최근 애플과 퀄컴이 법적 분쟁을 종료하고 전격 합의에 나선 가운데 이번에는 글로벌 동영상 콘텐츠 플랫폼 시장의 강자인 구글과 아마존이 갈등을 청산하고 협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. 현지 시간 18일 블룸버그 등 미국 주요 매체에 따르면 구글과 아마존은 각각의 플랫폼 등에 자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. 우선 구글은 아마존의 파이어 TV를 연결한 기기에서 유튜브 앱을 다시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. 또한 구글의 동영상 재생 장치인 크롬캐스트가 탑재된 기기에서도 아마존의 프라임 비디오 앱을 이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. 구글과 아마존의 갑작스러운 협력은 시장 상황에 대한 전략적 차원으로 풀이됩니다. 양사는 그동안 주요 사업 부문에서 겹치는 영역이 많아 숱한 신경전을 벌여왔습니다. 구글은 지난 2017년 말 아마존의 파이어 TV를 비롯해 화면이 달린 스마트 스피커 에코쇼에서 유튜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습니다. 이에 아마존도 자사 플랫폼을 통해 스마트 스피커 구글 홈과 무선 방범 카메라, 네스트 카메라 등 구글 제품을 퇴출시켰습니다. 이후 양사는 지속적으로 신경전을 벌이며 강경한 자세를 취했으나 돌연 협업으로 나서 다양한 추측을 낳고 있습니다. 블룸버그 등 주요 매체들은 양사의 협업 배경으로 강력한 경쟁사들의 등장을 꼽았습니다. 네, 실제 넷플릭스와 월트 디즈니 컴퍼니, 애플 등 경쟁사들의 강력한 부상에 구글과 아마존이 소모전을 벌였다간 시장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. 서로에 대한 견제보단 지금은 스트리밍 플랫폼을 공유함으로써 시너지 창출을 노리는 게 더 낫다는 판단으로 보입니다.